천도에 달하는 불에 달구어 수백 번 두드린 후에야 제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는 그것.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친구 사이에 의리를 상징하며 우리나라에서만 만들어졌던 독특한 모양의 순백의 칼, 장도. 우리 선조들의 기계를 담아 아버지에 이어 아들에게까지 3대째 장도 제작 기술을 전수하고 있는 박종근 선생을 만나봅니다. 30여 년 긴 세월 동안 전통 장도를 향해 외길 인생을 걸어온 박종근 선생. 그는 우리 선조들의 정신문화를 오롯이 강철에 새겨가고 있습니다. 예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양, 재료, 형태, 모든 기법들, 그런 것들 자체가 예술으로 승화를 시킨 거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장도, 이 칼, 작은 칼에다가 정신을 불어넣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칼이 우리 한국 장도 아니냐. 그렇다면 장도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선사시대 돌검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돌검은 허리춤에 차기 좋게 만들어 부족 간의 싸움에서 무기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장도는 멋스러움의 실용성까지 겸비하게 되는데요. 박종근 선생은 아버지인 중요무형문화재 제60호 장도장 고 박용기용의 대를 이어 장도의 전통과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장도장 전수조교를 거쳐 장도장 보유자로 인정받게 되는데요. 박종근 선생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장도의 정신을 두 아들에게 전해 3대째 전수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태어났을 때 그 당연히 그 아버지는 장도 제작하고 계셨고, 제가 늘 기억 속에 남는 것들은 보면은 아버지하고 어머니께서 이 장도를 제작하는데 어떤 아름다운 모습보다는 많이 저기 그 힘들어하는 모습들 갖다 보고 큰 것 같아요. 제가 직업 문제 이를 데리고 가르치면서 사람 왔다가 이끌어 가는데 상당히 저기 그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 때문에 많이 그 고통도 겪으시고 그러면서 아 빨리 커서 내가 빨리 성장해서 아버지를 갖다 도와드려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저의 그 장도 시작의 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애들이 아빠가 할아버지가 해온 길들이 걸어온 길이 옆에서 봤을 때 꼭 필요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아마. 예, 그렇게 비춰지길 바랬으니까 또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우리 아들의 저 아버지하고 저는 손자한테 아들한테 이 길은 정말 보람 있는 길이다. 누군가 해야 되는데 역시 자기 희생이 필요한 길입니다. 그건. 근데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죠. 고맙죠. 네. 요즘 시대의 전통을 지키는 일은 참으로 고되고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못한 일인데요. 그럼에도 우리 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아들이 있어 박종근 선생은 다행이다 싶습니다. 이제 14살 때 이제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랑 이렇게 하는 일을 보면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이제 제가 관심을 이제 많이 가지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기초 공부 같은 걸 시작하다가 이제 대학생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버지께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남중 씨는 최연소 전수 장학생으로 정부에서 장학금을 받기도 했는데요. 중학생 때는 전통적 장도 제작 기법 중 하나인 3년 삭힌 소변의 착색과 지독한 냄새, 세계 번짐을 보완해줄 신물질을 발명하여
전국 과학 전람회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시다 일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분명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그 보셨듯이 그 풀무질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그 다중 작업, 그러니까 사포질이라든지 이제 뭐 줄질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직접 보면서 제가 직접 이제 따라해 보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제 계속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익숙해질 때까지 아버지 옆에서 계속 보면서 저도 이제 좀 기술을 익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장도에는 칼자루 칼집 있고 장식이 있고 칼날 세 개로 나눠집니다. 크게 나눠서.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장식이 먼저 제작돼가지고 그게 맞춰서 끼워 맞춰가지고 저기 그 칼자루 칼집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자 이거예요. 이거는 좀 나무로 지금 나무예요. 이게 나무가 있을 경우에는 이 나무를 끼워 넣기 위해서는 먼저 장식이 나와야 됩니다. 장식이 완성돼야지만이 이게 끼워지는 거예요. 그죠? 맞춰서 저기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은 반대로 칼자루 칼집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보시면 이 전체 은입니다. 은장도인데 이게 은인데 이 은일 경우에는 이 장식, 칼자루 칼집이 먼저 나와야지만이 이 크기에 맞춰서 재가지고 장식이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장도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 그 관양장도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먼저 장식이 먼저 나오는 작업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의 장도가 완성되기까지 100여 단계를 거쳐 짧게는 3일, 길게는 1년이 걸리는데요. 장식과 부품 만들기 그 첫 과정은 은덩어리 녹이기입니다. 은덩이가 녹으면 망치로 두들겨 장식에 맞게 늘려줍니다. 은덩어리를 갖다가 내가 지금 제작하고자 하는 작업하고자 하는 장도의 어떤 그 장식의 크기를 갖다가 알고 작업하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판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는 폭, 길이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작업하는 거죠. 일반적인 장도의 길이는 9에서 15cm 정도인데요. 만들고자 하는 장도의 크기를 정한 후 그 장도와 어울릴 크기로 은판을 잘라줍니다. 자른 원장식은 불에 싣고 불질을 하여 주위를 깨끗이 다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은판을 구부려 첨사집을 만드는데요. 첨사집은 칼집에 칼을 넣고 난 뒤 칼집에서 칼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칼을 물어주는 구실을 합니다. 은판을 동그랗게 말아 생긴 양쪽 모서리는 망치로 톡톡 쳐주어 매끄럽게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발라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분사입니다. 분사는 이 음새 부분을 접합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작업은 은땜하는 과정입니다. 은판을 구부려 생긴 이 음새 부분이 벌어지지 않도록 땜질을 하는 것인데요. 은과 동을 섞어서 사용합니다. 장식 갖다가 이제 이거 재단해가지고 이제 말아가지고 말아갖고 이쪽에서 이제 땜을 했잖아요, 그죠? 이제 말 그대로 은땜이에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저기 그 은하고 저기 그 동하고 8대 2 비율의 저기 그 은땜입니다. 8대 2 정도 되면은 우리가 은땜에서는 강땜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로 내려가면은 7대 3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약땜이 되는 거죠. 그러면 땜이 강할수록 녹는 점이 늦습니다. 그 대신 또 강땜이면은 이 은의 색깔하고 가깝습니다. 하지만 땜이 저기 그 은이 작을수록 색이 저기 동색이 많이 나죠. 장도의 모양을 결정짓는 것은 보레인데요. 보레 속에 은땜질한 첨사집을 넣고 망치로 두드려 줍니다. 한쪽에는 칼집이 들어갈 자리, 한쪽에는 칼자루 칼집이 그 잡 쪽에 들어갈 자리. 구분을 해갖고 이걸다가 나중에 모르니까 연장결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냥 그 폼으로 해놓은 게 아니라 이 연장결 표시를 해가지고 나중에 아 이쪽은 칼집이 들어갈 거다. 아 이쪽 그 나중에 그만 보고만 이 선 끄는 것만 봐도 이쪽에 안매가 들어갈 자리구나 하고 구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장식에 사용되는 첨사집이 완성됩니다.
이어서 첨사집에 문양을 새겨넣을 준비를 합니다. 태극문양을 디자인해 놓는데요. 태극문양은 팔각도에 자주 사용되는 문양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폭이 좁고 긴 톱날인 거도로 속을 파낸 후 다듬어줍니다. 그리고 연장칼은 원장식의 국화를 달거나 나무를 자를 때도 사용합니다. 지금 사용하는 연장은 갈기 또는 깍치라 불리는 도구인데요. 땜이 흐른 것이 있다면 이것으로 긁어내줍니다. 장도는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게 없는데요. 보레에 따라 장도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장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보레입니다. 이 보레라 그러거든요. 이 보레가 이 강철로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그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이게 형태 팔각형입니다. 이 팔각의 형태를 갖다가 이 보레가 있으면은 팔각 형태의 장도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크고 작고 다양한 뭐 기법을 갖다가 이용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고, 이 반대편에 타원형이에요. 그럼 타원형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장도들이 또 다양하게 나오는 거죠. 보레는 긴 수막대로 장도의 종류에 따라 타원형, 팔각형으로 나뉘는데요. 보레에 끼워 제식을 수백 번 두드려 형태를 만들고 줄과 사포로 정리합니다. 납을 염산에 잠시 적셔 놓았다가 첨사집 정중앙에 엿이나 메뚜기를 얹어 떼어주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는 금속 두께가 2mm 이상 되는 것으로 고리를 끼울 수 있도록 첨사집에 붙이는 제식입니다. 첨사집에 문양을 새겨놓은 모양입니다. 다음 과정은 칼자루에 안매기와 주석매기를 끼우는 건데요. 안매기는 첨사집 끝에 끼우는 가락지 모양의 제식이고, 주석매기는 칼자루와 칼날을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앞에 들어가야 될 부분, 앞뒤 칼집에 들어갈 부분, 칼자루에 들어갈 부분. 안매기와 주석매기가 끝나면 칼집과 칼자루를 만들게 됩니다. 이 작업은 활비비를 사용하여 칼자루와 칼집에 구멍을 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칼집을 다듬어 줍니다. 세상에 칼은 많지만 정절과 의리, 충효의 정신이 담겨 있는 칼은 우리나라의 장도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칼날을 만듭니다. 칼날은 강철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1000도 이상의 열을 가하여 달구면서 수십 번 두드려 칼 모양 형태로 다듬습니다. 제대로 된 칼날을 만들기 위해서는 열에 달군 날을 기름에 식히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칼날의 색깔이 결정됩니다. 또 이게 처리한 게 또 뜨거운 데 있으면 물러지지만 공기 중에서도 여처리가 됩니다. 하지만은 이 칼날 같은 경우는 여체를 통해서 또 이 강도 유광을 주거든요. 칼등은 무르게, 칼날은 강하게 그 역할을 하는데, 그때 쓰이는 것이 이제 여체리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경우는 식유라고 그러거든요. 식물성 기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황토와 숟가락을 갖다 이용한 거죠. 그리고 이제 물이 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이 한국 장도는 이제 여체리가 됩니다. 깍칼과 줄을 사용하여 등과 날을 부드럽게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숫돌에 갈아 나중에 녹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데요. 이때 칼날 위에 글을 새겨넣습니다. 문장도에는 다 일편심이 들어갑니다. 일편심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인이 들어가죠. 그런데 일편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한국 장도에 있어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포인트예요. 장도가 갖고 있는 정신이 담아있는 게, 담겨있는 게 칼날에 있습니다. 이제 그 말 그대로 어떤 그 일부 종사 그 개념도 저기 일편심이죠. 또 한 가지 길을 갖다 걸어간다는 것, 한음을 판다는 것도 일편심이죠. 어떻게 보면 참 이 사회 전반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갖춰야 될 기본 어떤 자세,
그 자세가 일변심입니다. 우리 한국 장도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완성된 은장식이 이 과정을 거쳐 은 본연의 색과 영롱함을 찾게 됩니다. 이 모래, 물모래라고 그러거든요. 이 물모래 맞춤했다가 물의 그 압력, 모래의 압력으로 모래를 통해서 이 은을 갖다 마찰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때가 벗겨지죠. 때가 벗겨지면서 은의 고유의 그 은은한 색깔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완성했다. 물모래 맞춤을 끝낸 은장식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이제는 칼자루와 칼을 조립하는 과정입니다. 칼집은 사발이, 첨사집, 앞뒤매기를 끼웁니다. 그리고 송진을 끓여 녹여줍니다. 소나무나 반송 등에서 축출하는 송진은 따뜻하면서도 끈적거리고 소나무 냄새를 풍깁니다. 잘 녹은 송진은 칼자루 구멍에 부어줍니다. 그리고 칼날이 고정되도록 꾹 눌러줍니다. 첨사집의 고정을 위하여 앞쪽에는 구리못을 박아주고 메뚜기에는 고리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고리에는 매듭을 달아 장식의 효과를 더해주는 작업을 끝으로 장도가 완성됩니다. 수백 번의 두드림과 박종근 선생의 손길이 더해져 탄생하는 장도. 충절과 정절의 상징으로 조상들의 정신과 멋, 솜씨가 한꺼번에 묻어나는 아름다운 공예품입니다. 이게 저기 그 완성도란 것은 어느 정도 정교하게 나왔느냐가 중요하죠. 정교성입니다, 이게. 이게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은 어떤 사람은 장도를 만드는데 이 장도를 딱 이 칼자루를 딱 들었을 때 고리를 딱 들었는데 이게 반대로 무게 중심이 칼자루 쪽으로 넘어오는 수가 있어요. 반대로. 거꾸로 휘어져 버리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비례를 못 맞췄기 때문인 거죠. 끊임없이 반복되는 줄질과 망치질. 언뜻 보면 아주 단순 간단한 작업 같아 보이지만 이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은 작업인데요. 오랜 작업으로 무뎌진 박종근 선생의 연장에서 그의 집념이 느껴집니다. 지금 공구 중에는 저기 그 모루, 저기 철 단조할 때 강철, 그리고 은지 때릴 때 판 만들 때 그 그런 공구들 오래 천년이고 만년이고 쓸 수 있는 것들이죠. 그것은 저기 아버지가 아버지의 스승으로부터 받아갖고 넘어오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런 보레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제한테 물려준 거죠. 이런 것도 보통 한 4, 50년 된 공구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전통 장신구 장도. 칼자루와 칼집의 재료, 문양, 그리고 장식 기법에 따라 명칭과 형태가 달라지는데요. 이 장도는 금은장 을자형 장도로 칼자루와 칼집은 금은장을 사용하였고 재료에 따라 금장도, 은장도, 목장도로 나뉩니다. 장생문장도는 장생문양이 그려진 장도로 문양에 따라 박문장도, 매화문장도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것은 갖은 맛배기도인데요. 장식 기법에 따라 화려한 것에는 갖은, 소박한 것에는 맛배기가 붙습니다. 첨자도는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젓가락이나 귀이개 등을 꽂아둔 것인데요. 우리 선조의 지혜가 엿보입니다. 을자도는 나무로 된 칼자루와 칼집 끝을 버선코 모양으로 만든 몽개칼입니다. 마지막으로 까치장도는 칼자루와 칼집의 끝머리코에다 은을 덮어 씌운 장도입니다. 박종근 선생은 화려한 듯하나 수수한 빛을 발하는 한국 장도를 알리기 위해 지난 2006년 1월 전라남도 광양에 장도 박물관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처음 알았는데요. 이런 소중한 문화재와 인간 문화재가 있다는 게 참 감격스럽고 애들한테 이런 저희가 고유, 은장도라는 게 저희 고유 문화재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장도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예. 이게 장도 박물관이니까 이게 그 곡선이 예쁘게 생겼죠? 젖을 때 붓으로 젖으면은 이 붓이 쫙쫙 벌어져 버려. 그것 때문에 이 반대로 젖어야 돼.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있는 장도.
이를 안타깝게 여긴 박정근 선생은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하며 장도문화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빨리 만들어서 좀 기쁘고요. 그리고 색깔이 예뻐서 좋아요. 처음에 장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여기 오게 됐는데 여러 가지 체험도 있고 구경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체험을 신청하니까 여러 가지 장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장도에 대해서도 아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한 뼘 정도 길이의 장도를 만들기 위해 30여 년을 집념과 인내로 걸어온 박종근 선생. 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신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장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도의 세기는 일편심처럼 장도 정신을 끝까지 고집할 것입니다. 지금 이게 전통이 자꾸 저기 잊혀져 갑니다. 현대 문명이 너무나 발달되고 산업화되면서 전통이 더 소중한 시대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게 자꾸 현대인한테 멀어져 갑니다. 그게 괴리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괴리감을 없애고 과거의 전통이 아니라 현대의 전통이 되게끔 현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저기 그 장도를 갖다가 저기 그 꿈을 꾸고 있어요. 더 큰 욕심이 있다면 이 장도가 이 한국에서 머물지 않고 세계 속에서 이 아름다운 장도를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